최근 G20 정상회의가 열린 이탈리아 로마에서 미중 외교수장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지난 30일 미국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대만의 현재 상황을 바꾸는 어떤 일방적인 조치에도 반대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무력 시위로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대만의 방어체제를 돕는 것은 미국의 오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대만 문제가 잘못 처리될 경우 양국 관계에 전복적이고 전반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대만 통일 후 통치 구상을 공개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국은 통일 후 대만 동포의 생활 방식과 사유재산, 종교 등을 지켜줄 것이라며 대만의 재정 수입은 최대한 민생 개선에 사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시진핑이 반드시 대만을 통일시킬 것이라는 발언과 더불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대만 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마크 밀리 합참부장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경악했다는 보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가 1960년대부터 개발해온 무기 체계임에도 밀리 의장이 이날 이렇게 놀라움을 나타낸 것은 이번 중국의 미사일이 또 다른 기술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음속 5배 이상의 속도로 지구 궤도까지 빠르게 진입한 것 외에도 역추진 로켓을 이용해 경로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경로를 변경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재 미국의 모든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이를 요격할 뚜렷한 방어수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밀리 의장은 이날 중국의 우주 및 사이버 공간, 전통적인 육해공군 영역에서의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며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향후 10년, 20년, 25년 동안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지정학적 도전은 중국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앞으로 대만에서 미국은 만만치 않은 중국을 상대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2020년 5월 17일 영국 일간 더 타임즈지는 미국은 태평양에서 중국과 전쟁에서 질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워게임에 의하면 미군이 해상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에 의해 격파당하고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분명 이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기사도 있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분석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6월 7일자 미국 포브스지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략한다면 함대는 어떤 식이 될까의 기사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진다면 한국의 스탠스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005년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력이 아니라 동북아 신속기동군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메츠는 평택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이 양안분쟁에 개입하게 됐을 때 한국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최근 보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서 전쟁을 벌인다면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것이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베이징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함께 대만의 공격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최근 미국이 미사일 제한을 해제한 것과 더불어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지난 5월에 미국과 한국은 한국이 한반도 넘어 훨씬 더 멀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수십 년 동안 이뤄져 왔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고 놀랍게도 4개월 한국은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확인함으로써 이런 능력을 갖춘 최초의 비핵국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보고서는 미사일 개발 제한을 해제하고 한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끌어들였고 동맹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대만과 관련 문제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분명 중국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났을 때 한국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우리 군은 4에서 5톤을 훨씬 능가하는 초강력 탄두를 단 현무미사일을 350km를 날아가 3m의 정확도로 목표물에 탄착했는데 이후 우리 군 당국은 7에서 8톤의 탄두를 탑재한 고위력 탄두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언론들이 이런 소식에 한국의 강화된 무장이 이제는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에 SLBM 개발을 부추겼으며 중국은 언제든 주한미군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한국의 무기 개발에 경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이 북한을 견제한다는 명복하에 무기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어 중국을 위협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한국에 뛰어난 기술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군은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순식간에 군전력을 급상승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중국으로부터 위협받는 대만이 숟가락을 얹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근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소속 군 전문가는 한국의 SLBM 보유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으로 힘을 가할 때 간접적으로 힘의 균형을 유지시켜 줄 것이라고 호의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대만의 온라인에서는 자강놀이 끝판왕을 보여주는 한국의 자주국방을 본받아 대만 잠수함 개발 성공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한국의 존재가 있음에도 대만은 중국에게 침공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 내에서는 위급할 때 미군과 동맹국가들이 도와줄 거라는 기대 때문에 군기강이 해이해지고 사회 분위기도 너무나도 안이해졌다는 것입니다. 대만군은 군사력의 기반인 현역 군인 수가 10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 2011년 27만 5천 명 수준이었던 현역군은 현재 18만 8천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도 2년이었으나 현재는 고작 4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대만군 복무를 마친 한 20대 남성은 4개월 훈련 중 잡초를 뽑고 타이어를 옮기고 낙엽을 쓸었다며 대만군은 무기력해 힘든 일을 견디지 못한다는 딸기군으로 부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최근 차잉잉원 대만 총통이 중국의 위협에 대만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고작 32명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중국은 이를 두고 32명으로 대만을 방어할 수 있나 어벤져스라도 되나 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대만과 다르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무기를 만드는 속도는 마치 외계인을 데리고 왔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핵무기 전략 지침을 담은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원칙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러시아를 향해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유럽 아시아의 동맹을 보호했기에 이것은 미국의 동맹이 공격당할 땐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되었다며 이에 동맹국들은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추진했다가 일본 등의 반대로 포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한 중진의원은 이를 두고 동맹국들은 집단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새 정책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장에 나서도록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은 이런 소식에 큰 우려를 하며 로비를 해서라도 저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 큰 동요가 없다며 국내 네티즌들은 최근 한 소식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강원도 정선 지하에 국내에서 가장 깊은 1100m의 지하 실험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암흑물질 등 우주의 입자들의 움직임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 시설은 벙커버스터 핵무기도 견딜 깊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에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하 1100m 우주입자연구소 우주연구하는 거 맞지? 이상 쓸모였습니다.